띠용. 이펙트 허접색과는 다르다. 시원시원하구만. 충돌감타. 마요도 강화해주고 싶은데. 아이, 가지 빠졌네. 실수한 것 같은데. 선입력 님선. 뭐야, 다 필요없어. 빡공 에바네, 진짜 재수가 없네. 단식, 외세, 요행. 아, 굳이 진짜 다 부수는 거 봐. 사일런트였으면은 고생했다. 맹공 일러스트처럼 됐네. 광풍 추월 둘 다 좋은데 역시 추월이란가. 추월이 언커버니까 언커버 넣자. 암브로시아 격분. 격분의 장화다.
와. 교훈. 교훈 대충 쓰다가 버리면 되지 않을까? 빈세장? 얼불춤 준비할까? 얼굴춤 레디. 그러면은 몇 장까지 줄여야 되지? 하나 둘 상관없으니까 두 장 더 주면 되겠네. 두 장 더 주고 무에 넣고. 상점 가서 지우는 거부터 봅시다. 물음표도 좀 가고. 무리했나? 아야, 겁내 아프네. 와처라고 너무 신났네. 경갑불 한 장 더 주고. 장화가 해냈다. 아이고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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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 어떡하지? 고기 사 먹을까? 제거할 기회는 앞으로도 있겠지. 잼탄 교훈뿔. 엥. 쌍절고 스택 똑바로 안 받네. 하, 죽어라. 왜 이렇게 약해, 왓슨드. 정권들. 광풍도 중요할 것 같고. 결국에 지금 노리고 있는 거는 저거. 에 뭐야 이거 안 먹어. 지금 노리는 거는 무에나 그거 비슷한 거 옆에 있는 거. 이거 서순이네.
내면의 평화. 아무튼 무해나 내면의 평화 얻는 게 지금은 더 좋겠죠? 예, 좋아요. 충돌 강타를 뺄까? 뭘 빼지? 부두화 뺄까? 분화 빼고 격분만 돌릴까? 충돌 강타도 은근히 괜찮은 카드이긴 한데. 아, 수비 빼자. 아이, 또 무리했네. 조금 천천히 가셔도 되는데. 격분 추월이면은 격분 들어가는 게 먼저인데. 아, 근데 이거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는구나. 대기 좀 아슬아슬하게 하네. 담뱃대. 아, 뭔 담뱃대요? 무해나 내면의 평화 하나만 나오면 끝난 대기인데. 교훈을 뽑자. 맞다. 아니, 둘 중에 하나만 줘봐. 잠깐만, 왜 안 주는데? 하, 참네. 어떡하지? 이제 교훈 갖다 버리자. 고생만 하고 잘가. 어서오세요. 태하. 경각이랑은 안 돌아가잖아. 안타깝네. 아, 잘못 썼다. 아이고, 썼음. 뭐 못 잡진 않겠다. 흠이. 장화 열리란다.
아까 힘 올릴 거 하나 넣어놨어도 괜찮았겠는데. 아무튼 지금 당장 할 거는 성수 잡아서 일단 급한 대로 경각이랑 돌려야겠다. 이번에도 외길이네. 광풍 필요 없겠죠. 일단 멀불 숲으로 가자. 천천. 땡큐. 순수? 강성? 위풍? 강성이야 뭐 손에 안 보긴 하겠지. 그래도 굳이 필요 없어 보이는데. 개슨. 금강전 안 나오나? 아니 저거 왜안 줘? 잠깐만. 하나만 줘. 하나만. 하나만. 뒤처리는 지금 필요할 것 같고, 충돌 강타나 분화 둘 중에 하나 빼면 될것 같은데. 지금은 분화 뺄까? 근데 격분도 저거 뽑을 카드 더미에 들어가니까. 이러다가 진짜 안 나오는 거 아닐까? 강화에 저거 적용되네. 지식이 늘었다. 흡연 싸그리 다 지워 그냥. 정권 수양도 지워버릴까? 맹공 지울까? 아, 지울 게 없네. 분화 지우자 그냥. What? 맹공 조졌는데요. 큰일 날 뻔했다. 야 진짜 이거 무해랑 레벨의 평화 둘 중에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니야? 큰일 났네. 제이제이 진짜 큰일 났네. 으득한 분화 괜히 지웠네. 분화 지운 거 설레발 아니었을까?
카카토 3힐 비단병보다 안 좋네. 제발. 아 이제 카드 세 번 밖에 못 보는데 어떡하지 진짜. 이대로 끝? 망하는 거? 진짜 안 나오나? 진짜? 진짜? 진짜 안 나옴? 진짜? 리얼? 리얼 루다가? 진짜 안 줌? 진짜? 큰일났다 망했다. 얼불숨 실패한다. 비긴 걸로 하지 않네. 망했다. 망했다. 조졌다. 포션에서 무의 뽑자. 가능? 에이 아니 이런 빛은 망했어요. 노퓨처 이랬는데 만약에 이기면 웃기긴 하겠다. 카카 일단 경각격분 무한은 아니지만 이렇게 돌리는 게 낫겠네.
에, 무한은 아니어도 잡긴 잡겠다. 이렇게 돌리면 내가 그래서 왜 이런 카드를 만들고. 여류를 만들었대. 제 공허 넣으면 말리겠다. 아, 기적 있지? 흠이 정권 지울까? 정권이 필요 없지. 아니 맹공이 필요 없나? 뒷처리는 은근히 괜찮네요. 돌려보니까 마지막에 한타 더 때릴 수 있는 22딜을 더 들어간. 제발. 아이고 세상에. 제이제이 저거 못 쓰잖아. 조진 거 아님? 바바바바바 대기 얇아서 전지를 못쓴. 내면의 평화 포션. 어, 숟가락 기적? 격분이랑 경각이랑 이렇게 두 장 뽑으니까 안 되는데. 허허. 타마루나 사갈까? 아니지, 타마루 왜 사임마. 10턴 갈 일이 없는데. 정신 차려. 속도 포션, 방어도 포션 중에 뭐가 좋은가? 은근히 센데. 아니 은근히가 아니라 대놓고 센가. 와 창호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동안 장화님을 의심한 것 같습니다. 근데 방어도에 막혀서 장화 발동이 안 된다. 큰일 났다. 와처는 진노명상이 답입니다. 딴 걸로도 깰 수 있는데 딴 걸로 하면 괜히 손해보는 거임. 조졌다. 진짜 스킬 포션이 마지막 희망이다. 이러면 다음 턴에 뭘로 막냐. 제발 내면의 평화, 제발 제발 제발. 한다고 다 나오면은 누가 죽겠어. 누가 게임 지겠어. 그냥 진노 쓰십시오. 명상은 뒤따라오는 겁니다. 내 딜 모자라서 못 깨지 않나? 어이! 전차 털어야 되는구나. 기적 3개 있으니까 이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장화 하드 캐리. 그저 빛. 이번 턴 막을 수 있을까? 같이네. 이겼네. 이걸 이기네. 아니 와쳐 말도 안 된다. 그래 말도 안 되는 게 와쳐지. 심장 허접해. 이걸 이기네? 아니 얼불춤에 얼음이 필요 없었단 말이야? 흠터레스팅. 야, 뭐 경각이랑 춤추긴 했지. 어처구니가 없어서 웃기네.
아니 뭐 이딴 사기 캐릭터가 있어? 장화 없었으면 못 꼈음. MVP. 야, 님들 이거 다 기본 카드로 깬 거임. 소름 돋네. 마요랑 추월이 얼마나 사기인지 알수 있네. 저거만 있으면 기본 카드로도 깰수 있다.